자, 밸런스앤 오너스데이에 와 있는 헤드테이블입니다. 네, 트랙 주행을 안 해본 분들도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쓸데기 없는 행사 없이 계속 양일 동안 네 세션이면은 세션 값만 한 20만 원이 넘고 라이센스 값도 고려해 보면은 이런 이벤트에 초청받은 거는 큰 행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전투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네, 아마 인스트럭터 분이 알려주신 자세로 브레이킹과 힐앤토어는 오늘 구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발 보이시나요? 네, 근데 이게 버킷 시트가 아니고 화물치기 좀 해놔. 자, 끝났고요. 이제 헬멧 쓰고 장갑 끼고 신호를 기다리고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을
천천히. 자, 대화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코스만 타셔서 피트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라바콘으로 추단 시간 안에 저 코스를 통과하면은 우승을 할 수 있는 그 짐카나 이벤트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 더빙이 들어오니까 좀 당황스럽죠. 네, 그 제가 편집하다가 오디오 파일 날려가지고 아 이게 그 좀 시간 걸리면은 아 복구할 수 있는데 아 귀찮아요. 그냥 이제 목소리로 더빙할게요. 네, 저는 이런 이벤트 짐카나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 조금 성적이, 네, 입상하는데 조금 못 미쳤습니다. 아, 근데 강군이가, 네, 저희 카메라맨 강군이가 저보다 어린데, 저보다 훨씬 못하더라고요. 그걸 위안을 삼겠습니다. 참고로 김한용 편집장님은 저희 최상위권, 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연마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16초 46 너의 기록이다. 아, 그래? 잘 봤는데 안 쓰지. 네, 타고 왔습니다. 네, 재밌고요. 물론 제가 달리는 거에 70% 정도, 2분 한 30초 정도 랩타임이 나오는 페이스로 달렸는데 벨로스터N의 진가와 포텐셜의 한계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제 트랙에서 달려봤기 때문에 제가 딱 구릉구동차로 딱 그렇게 던지고 몰았으면은 위험할 거라는 상황을 차가 다 잡아줘요. 뉴트럴로 언더에서 뉴트럴, 오버에서 다시 뉴트럴로 가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 LSD의 느낌을 좀 이상하다고 하신 분들이 전 이해가 안 되겠죠. 되게 잘 말려주고 네. 그리고 이제 2차로 제가 뒤에 서 있는 다른 오너분들의 움직임을 조금 봤는데 그래서 서킷 주행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이 좀 보이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근데 오늘의 경험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새롭고 뭐든지 처음이 놀랍고 대단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숙소에서 주무실 때 잊지 못할 경험과 기억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현대에서 이제 고프로 같은 걸로 영상도 뭐 찍어주고 미디어 자체 미디어 팀도 부른 것 같아요. 추억, 기억. 네. 저도 이런 이벤트에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이 카메라를 잡고 있는 강군이는 오늘 처음 서킷 와서 처음으로 차를 타고 경험해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나중에 제 차를 태우고 경험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이제 벨로스터 N 학생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학생. 석사 중남대학교에서 무역. 중남대. 네. 프랑스 태생이 프랑스. 예, 프랑스 사람. 아, 나이는 어떻게 돼요? 26살. 브라더입니다. 저 몇 살이에요? 네, 브라더. 네, 브라더. 아, 오늘 벨로스터에는 프랑스에서 언제 유학 오신 거예요? 저는
2014년 봄 학기 때 들어왔는데 기원학생 했다가 한국어 학습 어학원 다니면서 그 전에는 한국어를 네. 잘 못하셨죠? 네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완전 기원학생이었을 때 그냥 안녕하세요 그 네. 정도만. 근데 오늘, 이제 2년 네. 동안 공부해가지고 괜찮아요. 아 나중에 또 박사까지 가실 건가요? 아 네네네 박사까지요? 석사까지요. 네. 오늘 이벤트 양일 동안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진짜 좋아요. 나 특히 레이스트랙에서 두 번째 경험이거든요. 아. 그 5년 전에 한번 프랑스에서 르몽 서비스 같이 한번 있었고 이제 제대로 타는 거예요. 거의 첫 번째. 앞으로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친구들이랑 제대로 한번 뛰어보고 싶나요? 오늘은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억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한번 이제 그 좀 자유롭게 하고 싶죠. 자유롭게 하고 싶죠. 근데 아까 보니까 좀 페이스 좀 늘었는데 약간 나는 거의 날아갈 뻔했어요. 좀 두려움 좀 있었고 어떤 위기 상황도 있었나요? 그 뭐 좀 엑사이티드하면서 조금 무서운 그거 있었어요. 두려움 좀 있었어요. 네. 그 뭐 차 셋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뭐 커스텀에서 어떻게 해요? 저는 N 모드로 그냥 N모드로. 기본 N 모드로 했습니다. 네. 아 우리 알론소 선생님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이런 모터스포츠 문화까지 합계해가지고 아 너무 같은 즐거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드레팅입니다. 네. 오늘 달려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는데 네. 제가 이제 전륜구동 처음 타보거든요. 네네. 뒤에가 날아가. 그러니까 그 날아가는데 좁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안 들죠. 잡히죠. 잡히죠. 네. 오, 완벽해요. 그리고 너무 잘 만들어. 조금씩 차를 던져보시니까 네. 신뢰도가 가죠. 네.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퍼포먼스 블루 색깔만 다 있잖아요. 네. 조금 이상하죠. 다양한 색깔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렇죠. 저는 이게 저희 제 차를 가져온 게 아니라 네. 현대에서 주는 차를 갖고 왔는데 제 차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내 차가 아니니까 더 재밌죠. 더 재밌어. 이 뭔 의미인지는 이거 아실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어떤 느낌.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차 부실 듯이 운전한 건 아니고요. 네, 바로 먹게 돼요. 그리고 차가 워낙 잘 잡혀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손이 공기압 이게 하셔가지고 서킷 타는 사람 괜찮아요. 우리 다 돌아보니까. 네. 오늘도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십니까? 나중에 얘기 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저 티그리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한용 편집장님, 모터그래프의 주인공. 주인공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럼 대표님은 아니지만. 아니 갑자기 뭐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쩐 이렇게. 아 진짜. 아 데저트 이글님을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니까. 아닙니다. 네. 아우 저 진짜 아 너무 팬인데. 아 제가 팬이죠. 가다 행사장에서도 건너 만나고 이제 그냥 제가 인사드리고 목례하고 이 정도는 계속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아 예. 아 형님. 감사합니다. 벨로스터엔 네네 오늘 저 타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네. 아, 사실 벨로스터엔이 제가 여기 오너스데이잖아요. 예. 오너라서 오너라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매일 타는 차인데 네. 여기서 타니까 뭐 사실은 여기서도 또 많이 탔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랑 똑같은 벨로스터를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네. 이렇게 또 같이 공감하면서 이 서핏을 달리니까 또 느낌이 많이 색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물론 좀 느려서 답답한 것도 있는데 아니 좀 많이 달리지 하는 건 있는데 네. 많이 달리는 건 나중에 그냥 서핏에 제가 따로 와서 타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같이 달리는 거 이렇게 들려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지금 무슨 좋은 말씀을 했나 보다. 라이브 방송을 다 보거든요, 모터그래프. 아, 그러세요?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아, 그러세요? 그리고 또 시청자 수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방송 송출 기술이나 이런 게 모터그래프가 이런 그러니까 저도 아, 지금 2만 명 네. 잠깐만요. 그거는 완전 고무적인 수치. 저도 라이브 방송 응원하고 맨날 채팅해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 와 신난다 하면서 그 가끔가다가 댓글 남겨주시더라고요. 예예. 아우 예. 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들이 시청자층들이 좀 허들이 좀 낮은 가격대가 그래도 엄청 비싼 차는 아니 이런 네. 시청자분들이 많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담 한 마디. 아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데저트 이글님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 이쪽 사실 어려운 길이잖아요. 이쪽 모터스포츠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잘 계속 여기 뛰어들기 쉽지 않으신데 네, 여러 가지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가셔서 이렇게 레저트 이글 채널을 이렇게 잘 키워놓으신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과찬해 주셔가지고 예. 저 기분이 너무 신납니다. 네, 네, 오토그래프의 김한용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우, 예, 고맙습니다. 네. 체험도 했고 다행히도 오늘 장비 하나도 파손 없이 액션캠에다가 아주 멋진 역동적인 날아가는 그런 멋진 그림들을 많이 따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가서 찍은 영상들을 보면서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네. 구독은 구걸이 아니라 감동을 줄 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네, 안녕히 계십시오.